랜덤리스입니다. 랜덤리스나 랜덤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임펄트 랜덤 시더를 쓰고 있죠. 시더를 쓰니까 수도 랜덤이라고 해요. 진짜 랜덤이 아니라 진짜 랜덤은 만들기 힘듭니다. 수도 랜덤을 다 만들어요. 아무리 암호학 공부할 때 했었죠. 암호학 크립토그래피 할 때 랜덤을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혹시 암호학 수업들을 들으셨으면 랜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자, 랜덤을 만드는 방식, 랜덤에서 렌지 4에서 가까이 돼서 랜덤을 만들어라. 렌지가 4니까 0, 1, 2, 3 해서 4개네요. 4개의 엘리먼트 각각에 대응하는 랜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근데 0, 1, 2, 3 우리가 안 쓸 거잖아요. 안 쓸 거니까 언더바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냐니까 요런 거 보시면 XX 랜덤 X4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네. X4 이렇게 하니까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0, 1, 3 얘와,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아요. 그죠? 같은데 지금 X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요 X가 위에 있는 다른 우리 X와 좀 막 섞여 있어 그래요. 만약에 더 Y를 넣고 다른 값을 넣게 보죠. 그러면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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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나왔습니다. Z를 넣어볼까요? False, False, False가 나왔죠. 아무거나 그냥 뭐 HOT, Hot 이렇게 되면 L가 떴죠. X, Y, Z가 지금 엉뚱한 값이 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을 시드가 같으면은 랜덤이 만들어내는 값은 같습니다. 또 랜덤 레인지, 랜덤 레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은 0, 1, 2, 3, 4, 5, 6, 8, 9, 3에서 6이면 3, 4, 5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주고 여기서 랜덤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랜덤을 골라낼 수도 있고 초이스죠. 셔플.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 하는다 그러면 여기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으니까 이렇게 섞여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섞인다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섞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 또 다른 값이 나와요. 지금 또 실행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요렇게 섞여요. 셔플은 섞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초이스는 말 그대로 이 엘리먼트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중복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랜덤 0, 1, 2, 3 중에서 아니죠. 0, 1, 2, 3 가까이 대해서 레인지를 주고 선택을 해라 됐으니까 0에서 또 9 사이의 숫자들을 4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랜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선택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이번에 0, 8, 7, 5 또 실행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또 실행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regular expression은 요거는 그냥 보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regular expression은 그 자체로 책 한 권 분량인데 그냥 우리 데이터 과학에서 쓰는 머신러닝에서 쓰는 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몇 개 쓰지 않아요. 나왔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파이썬은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는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딱히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파이썬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파이썬 펑셔널 프로그래밍 굳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하는데 파이썬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러스트 언어나 이런 데서 하이스케일이나 이런 데서 펑셔널 기법을 쓰죠. 그죠? 용도가 다르죠. 자, 그래도 그래도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서 쓰이는 몇 가지는 있어요. 그 몇 가지 기법들만 좀 보죠. 보시면은 리스트 1, 리스트 2 해서 집. 그죠? 집. 집 많이 쓰죠.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걸 푸는 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게 아스트리스크 스타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ABC 그리고 넘버즈는 1, 2, 3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리스트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투플로 리턴합니다. 그죠? 투플로 리턴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뒤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얘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와 리스트로서 집을 쓰는 거죠. 집을 쓰는 아규먼트는 리스트와 리스트입니다. 근데 아스트레스 아스트 별표 스타마크 있는 것은 리턴하는 거 이런 식이죠. 이렇게 투플들을 가지고 있죠. 투플들의 리스트입니다. 거기서 투플을 리턴한다는 거. 그 점을 좀 주의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예, 요게 요거죠. 결과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집을 했을 때, 요 집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리스트와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집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아규먼트 아예 투플들을 요렇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 두 개만 줄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줄 수도 있고 네 개를 줄 수가 있죠. 그럴 경우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서로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 이 세 가지죠.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dd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펑션에 add 1 a 플러스 b add 리턴 3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타입 에러잖아요. 그죠? 당연히 타입 에러죠. 아규먼트가 리스트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A, B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별표를 붙여주면 자동적으로 디스트럭처링이 된다는 거죠.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해야지. 디스트럭처링.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죠? 어디 있나요? 요 pairs. pairs니까 destructuring에서 요 리스트가 날아가 버리고 안에 있는 투플만 남아서 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 destructuring mark라고도 표현해요. 혹은 다른 말로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용어가 뭐였던지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 아그와 키워드 아규먼트입니다. 요거 우리 자주 쓰는 거니까 보시죠. 자 더블러 F 돼 있고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것이 펑션을 리턴해요. 그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스켈에 쓴 문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F1에 X 이렇게 넣었습니다. X 플러스 1 됐고 W에다가 F1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는다는 거 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F2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두 개의 더블러에다가 F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더블러에다 F2를 넣습니다. F2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2 곱하기 F의 X가 되죠. 그리고 X는 G가 아규먼트를 하나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러에다 F2를 두고 C에다가 1, 2 아규먼트를 두 개를 줬습니다. 두 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가 이렇게 C에서 1, 2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F에게 두 개가 1, 2로 전달되어 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G가 아규먼트를 하나만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에러가 떠버리는 거죠.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을 수가 없다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G only takes one argument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런 걸 써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 자, 매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돼 있고 이번에는 1, 2가 있고 키가 있는 키에서 워드 키 2, 워드 2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네임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있는 아규먼트고 얘는 언네임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없단 말이죠. 밑에 적어놨네요. unnamed argument에서 tuple이 만들어져 있고죠. 그것도 keyword argument 얘는 dictionary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unnamed argument는 tuple로 나오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dictionary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other way magic xyz 해서 xy 리스트는 이런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런 게 있죠, 그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잘 보시죠. other way magic 여기다 xyz를 봤는데 얘를 그냥 줄 순 없죠. 그냥 줄 순 없으니까 풀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destructure 여기에 destructure한 거죠, 그죠? 그리고 destructure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1, 2로 나눠지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얘잖아요. dictionary. 그죠? 그리고 dictionary는 다시 얘를 받아서 이렇게 이 dictionary를 받아서 이 dictionary로 하여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curly bracket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1, 2도 괄호도 없어지고 그리고 요 뭐예요? 스퀘어 브라켓도 없어졌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뭔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깔끔한 방법은 아니에요. 깔끔하진 않은데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얘가 들어가서 얘 안에 있는 클리 브라켓 빼고 알맹이만 뽑아서 여기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죠? 얘도 이 알맹이만 뽑아서 여기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인 게 사실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딱딱딱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근데 아규먼트를 보자고 하자면은 아규먼트를 보면은 이렇게 가로가 둘러싸여 있는 투플이 만들어지게 되고 키워드 아규먼트를 보자라고 별표 두 개가 있잖아요. 별표 두 개가 없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보자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 별표 두 개를 붙이면은 알맹이만 빠져나오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붙이면은 알맹이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괄호고 얘는 리스트잖아요. 그게 좀 서로 핀트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깔끔하지 않다고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블 컬렉트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G가 요 그러니까 unnamed argument고 얘는 keyword argument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넣든지 상관이 없죠. 뭘 넣든지 상관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F가 XY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XY 있는 것을 넣어서 G 1 2 해서 여기 F XY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아규먼트를 좀 더 늘려서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1, 2, 3으로 넣어서 혹은 1, 2, 3, 4가 되게끔 해서 이것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게 하스켈에서 넣은 건데 조금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않고 이것보다도 더 좋고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지 싶은데 언제 제가 러스트 시간에 한번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방식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할 방법 하스켈 시간이나 러스트 시간에 다시 말씀을 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런 것들은 다 하스켈이나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뭐 원래 원본은 거기 있어요.